투표, 우리 뭐의 투표? 시크릿 비밀 투표 얘기하는 거야. 시크릿 발렛한 비밀 투표 얘기하는 거야. 비밀 투표에 의한 투표는 하나의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야? 줄이는 방식이죠. 프로듀서 생산하는 거죠. 근데 뭘 줄여? 퍼스플리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근데 어떤 가능성? 외부의 압박. 압박의 가능성이죠. 압박.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외압이라고 하죠. 누구에 대한 외압? 투표하는 사람이니까 유권자죠. 유권자에 대한 외압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유권자가 투표자예요. 투표자. 그것이 만들어졌죠.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람들을 뭐하는 거지? 뭐로부터 뭐하는 거야? 인티미디, 위협으로부터 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지만 프레저, 뭐로부터 압박, 압력으로부터 뭐하는 거죠. 위협. 이 가짜죠, 대대가 진짜죠. 클리어하면 분명하겠죠? 분명했죠. 네, 뭐가 분명했냐면 대대가 분명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유지할 수 없으면 그의 투표를 뭐로? 프라이빗. 비밀. 그러니까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비밀로 유지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은 뭐 하려고 하겠어? 바꾸려고 하겠지, 뭘.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겠지. 때때로 뭘 사용해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서. 포스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레러는 오히려라는 뜻이고요. 컨버슬리는 반대로라는 뜻이고. 네버슬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인스테드는 대신해죠. 그죠?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시크릿 발렛은, 비밀 투표는 단지 되었는데 널리 퍼지게 됐죠. 근데 언제 널리 퍼진 거야? 서양에서 19세기에 널리 퍼지게 된 거죠. 또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용됐는데 어디 사용됐어? 고대 그리스에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국회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1795년도에. 그리고 그것이 adapt가 채택하다거든? 채택되어졌는데 어디서 채택됐어? 영국의 어디서? 태즈메니아에서 채택되어진 거죠. 1856년도에. 그리고 나서 매사추세츠에서 1892년도에 되어진 거죠. 다시 이런 게 비밀 투표다라고 하고 이때 되어서야 뭐하게 된 거다? 행해진 거다 이런 얘기 나오죠. 비밀 투표가 그러니까 19세기에서 행해진 거야. 그 전에 안 하다가 뭐가 달라질까?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서야 된 거죠. 그치? 9번에 10번 2월 마켓 때